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빨리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밀리는 가운데 뭐 애플페이, AI 반도체 일부 섹터들 제외하고는 좀 부진한 흐름, 좀 굉장히 철저하게 개별적인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 흐름들 해석해 주세요. 네, 2월 첫째 주까지 이제 상승 작동이 된 다음에 둘째 주 접어든 시장은 조금 여기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하겠던 대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흐름이다 봐야 되죠. 네, 상승이 마무리되고 본격 조정장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은 있을 건데 여기서 지수 인덱스랑 그리고 경기율을 표방하는 네, 지금 뭐 우리 대표주들이 바로 지금 뭐쭉 뻗어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은 해외가 일단 아니었죠. 먼저 미국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뭐 거의 뭐 다우는 거의 변동 없고 나스닥이 뭐 한번 빼고 할수 있겠다. 대로 뺐죠, 어제 결론적으로. 근데 애플은 실적 발표 후에 상승했어요. 이게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이제 인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찰나에 지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아이고 이러다가 또뭐 금리 인상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작용이 되거든요, 시장이. 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다 돌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격 조정을 장은 좀 바꿔간다 봐야겠죠. 중국도 최근에 뭐쭉 해가 3,300포인트까지 상해 지수가 올라갔는데 지금 모양 보면은 A, B, C 조정이죠. 그러니까 마디를, 1차 마디를 3,300에 완성하고, 예, 매물 소화를 좀 해줄 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인덱스 축 자체가 좀 빠지고 있고, 예,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조금 더 떨어지죠. 예, 이런 흐름인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견조한 거는 네, 역시 이제 선행주자들 많이 올라온 주식은 제가 뺐다갈 것이라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뭐 챙길 거는 챙겨주는 전략을 쓰는데 이제 장이 뭐 수익률 게임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본격 조정장이냐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원자재법이죠. 이 IRA 법안을 2월에서 3월 예,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순수한 2차 전지주는 좀 제한돼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광물과 관련된 쪽이죠. 네, 뭐 당일간 에코프로가 제일 강했고, 요 영향으로 뭐 지금 몇몇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데 다른 주식들은 좀 상승률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뭐 유럽 법안 안에는 폐 배터리 이슈와도 지금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승인이나 하이텍이나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게 좀 소화는 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상대적으로 추세가 좋습니다. 동박 부분에서 이 주식을 네, 가장 유망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죠. 이걸 코스피 나오고 있는데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고 오늘 보니까 이제 뚜렷하게 좀 변화가 나오는 건 어디가 나오냐면은. 지금 소비재가 좀 쉬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항공, 여행, 뭐 편의점 관련주들 제가 꾸역꾸역하는 이 정도 쉬었습니다. 그죠? 2, 3주 쉬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여행도 그렇고 한국 대가람 대형주라고 할수 있는 이 호텔 신라 같은 주식이 반등하고 상승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오픈되지는 않았던데 제가 보니까 중국의 입국자들이 최근에 서울 시내나 지도가 많습니다. 네, 특히 민동에는 지금 사람들이 네, 크더라고.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속도 조절이 오늘 좀 이뤄지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를 설명을 주고 계셨거든요. 이제 변화가 나오는 쪽이 특히나 소비재 쪽으로 많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LCC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흑자전환 기대감도 받는 가운데 지금 오늘부터 할 얘기들 또 유럽의 원자재법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도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언급들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오늘 소비재들이 움직인다. 왜 움직이는가도
항상 이 코너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밝혀내려고 하는데, 네, 물론 대형주는 작아요. 호텔신라인데, 오늘 보시면은, 항공주 찐에어가 지금 한 5%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행주들도 꿈틀대기 시작하죠. 네, 지난번 말에 강했던 모두투어 같은 주가들. 왜 움직이냐면은, 지난 한 주 주말에 아직까지 그 대중들에게 오픈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중국 입국자들의 양성 반응률이 급감했다.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즉슨, 조만간에 우리도 지금 뭐 중국의 비자 발급 우리만 지금 제한 묶여 있는데, 부끄럽게도. 네, 이거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선제 매수세가 지금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쪽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고, 이 말은 최근에 휴식을 뭐 호텔 시간에 한 4주 쉬었고, 항공 여행이라든지 일단 소비 쪽 있죠. 이쪽은 뭐 연초 이 테마에 완전 뭐 소외되었지 않습니까? 이쪽이 순환 상승 고리를 탈 가능성은 있다는 거. 네, 요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금 반도체, IT 한번 시세가 났던 쪽들은 뭐 코스피 쪽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금요일 강세 이후에 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뭐 대표주 보는 분들은 조정 시 한 이틀 이상 빠지는 거는 잘 보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코스닥도 연초와 2월 초에 좀 세게 나왔던 주가들의 대부분은 좀 빠진다 봐야 돼요. 빠지고 뭐 예상대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그치는 과정인데, 뭐 지난주 중에 언급드렸던 AI도 지금 먼저 많이 간 챗GPT는 대부분 좀 빠지고 쉬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갔던 제가 뭐 오픈했지 팩트라고 하는 뭐 주식 가온 재능은 아주 옵니다. 네, 오늘 뭐 장중에 이거는 뭐 19,000원 중반부까지 갔네요. 급등하면은 네, 욕심 안 내고 잘 챙긴다 전략을 이번 주에 쓰시면 됩니다. 네, 가온 칩스까지. 들리는 이야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는 이유가 좀 실은 있는데, 이야기가 뭐, 고객 그 비중이 편리스 업체들 80% 정도하고는 지금 거래 고객 형성하고, 우리 망을 좋게 보고 있고, 오픈해진은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음향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 챗GPT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또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봐주고 계세요.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이제 항공이나 여행, 면세점 중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엮였었는데 오늘 약간의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또 의미가 부각되는지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이어가 주세요. 네, 음향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이야기한 김에 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그 AI는 돌고 계속 그 끊이지 않고 도는데 반도체 쪽으로 갔습니다. 가온칩스는 팹리스 업체고, 그다음에 오픈엣지는 NPU 실질적으로 GPT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시세가 날만 한 게 낫다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던 네이버 챗GPT 관련한 오버제는 오늘 6구 라인까지 가니까 조금 단기 고점을 인식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보기 네이버 하면 카카오 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 카카오가 2월 10일 전후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건데, 거기서 네, 카카오도 나도 챗GPT 할 거야 하면 관련주 움직인다면은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챗GPT는 매물 소화를 안 할 수 없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D-1, 2, 1일 정도는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썰을 좀 뿌려놓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수 연동, 인덱스 연동되는 거나 올라간 주가들이 빠지니까 최근에 부각했던 이런 그 스페이스X 관련주도 이격 조정을 줘야 됩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2분기죠. 4, 5, 6 구간에 지금 그 상용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등해서 에이, 못 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 시 관심을 가지면은 또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스타링크 축은 캔코하고, 윈웹 라인은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세트리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딱 보고 있다가 조정이 깊을 때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사실 귀엽고요. 네, 이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되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축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크게 먹을 알이 있는가? 크게는 없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2,500에 근접했을 때는.
그럼 빅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지배할 건데 일단은 코스피 쪽은 소비재 섹터, 여행 항공, 면세점 관련 주들이 부상하는 거는 이유 없는 그냥 차트상 그림 그리고 반등시 매도 기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움직였다. 생각은 하세요. 이거는 저쪽 면세점 관련 주죠. 이런 게 이번 주 이슈화 될 수 있다. 그렇단 말은 만약에 중국의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줄었고 뭐가 풀리게 되면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매물수화 잘 되면은 엔터, 미디어 섹터까지 수단이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자고요. 네, 이거 제가 힌트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증권형 토큰은 또 제도 발표 나왔죠. 증권 디지털 증권화 시킨다. 대부분 다 반영돼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반응이 덜 됐더니 제주은행은 마지막 피날레 파동이죠. 네, 19,000대까지 갔으니까 뭐 이야기 듣고 주요 이슈들을 지니고 있었던 모멘텀 중과학권들은 예, 소화될 때 잘 본 분들을 이렇게 수익 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후에 챗GPT가 제가 마무리 안 된 게 오늘 뭐 조금만 좋은 이야기 나오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방금 마인드랩은 최근에 시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뭐 해외 진출한다 하니까 또 뻗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올해 만들어진 또 빅이슈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가격 부담감 때문에 좀 뺐다가야 되고 그래서 로봇 에이스들도 네, 좀 뺐다가는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가 좀 동시에 상존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해 드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좁아지죠. 좁아진 다음에 주초반 월화 정도 소진되고 난 다음에 주요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지난주까지 네, 화려한 비상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매물 소화 속에서 소수 집약되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데 종목 이렇게 조정받을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 들어봤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투자 전략은 뭐 원칙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인덱스보다는 이슈와 종목인데 종목이 뭐 화려하면은 지난주 또 이번 주 지금 후속 주자들까지 터지면은 예, 주초부터 이슈화된 것들은 이제 좀 챙겨주는 감각이 좀 필요하고 한 가지 이제 누락됐는데 지금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게 이제 쉬었다 가는데 소비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난주까지 언급을 주기적으로 좀 드린 바 있는 이런 효성 TNC 같은 주가는 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예, 일단 화학 소재고 철강이고 한 바퀴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전략은 내가 매도를 안 했다 그러면 좀 길게 보고 좀 여유있게 가지기 위해서 매도를 안 했다 이러면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네, 물론 조금 쉬고 빼고 좀 급은 주고 갈 수 있습니다, 장이.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인덱스를 바라보는 투자가 좋을까, 모멘텀이 좋을까 계산하면은 여전히 이슈와 모멘텀에 네, 아직은 집중을 저는 1분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섹터들 언급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 잘 하시고 연초에 초강세로 주도했던 친구들이 있던 조금 매물 소화기를 거치고 어떤 뭐 중국과의 호재 뭐 정부 정책 아무 발표된 거 없습니다. 다만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데이터가 맞다면은 조만간에 정부가 액션을 보이고 우리가 액션을 보이면 중국도 변할 거죠. 요것은 지수와 우리 말이 시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주들은 뭐 큰 욕심은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번 말이. 네, 이까지 제가 오늘 간단한 전략을 좀 수립해드리도록 하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안 파는데 빠진다 이러면 기다리세요.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 또 자기 차례는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또 좋은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